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좀 독특한 조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프로포토의 C1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크기도 작고 디자인도 깜찍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흔한 지속광 조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제품은 LED 지속광도 가능하지만 일반 조명처럼 순간광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스피드라이트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요,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에는 지속광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 제품은 순간광, 스피드라이트로서의 조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작은 스피드라이트인 프로포토의 C1 플러스가 과연 어떤 제품인지 외관과 사용법 그리고 이 제품의 활용도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 돔 디퓨저는 마그네틱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. 이 안에는 LED 램프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4분의 1인치 나사 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요, 하얀색 전원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사용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요. 광량을 조절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있는 버튼은 지속광 버튼인데요. 지속광을 사용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은 지속광을 쓸 수가 있는데요. 생각보다 지속광의 광량이 좀 약해서 지속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광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스피드라이트의 광량이 70에서 80W 정도가 대부분인데요. 80W로 가정을 해서 제가 프로포토 A1과 이 프로포토 C1 플러스의 광량을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. 노출계를 이용해서 1.2m 거리에서요, 풀 발광으로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. 프로포토 A1 같은 경우에는 F22가 나왔었고요. 이 프로포토 C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F2.8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 이 프로포토 A1의 최대 광량은 1.25W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아마 야외에서 밝은 날 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촬영 준비가 되었고요. 지금 이 석고상을 역광 상태로 만들었습니다. 보통 실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역광이기 때문에 인물 쪽에 앞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진 그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조명을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조명을 켜 주시고요. 자, 일단 스마트 모드에서 제일 단순한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단계고요. 똑같이 구도를 잡아주시고, 자, 촬영을 마쳤습니다. 지금 사진 보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인물 쪽에 조명의 빛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은 사진이 나왔죠? 자,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는 사진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2단계에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아마 배경이 훨씬 더 어둡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
자, 촬영이 됐고요. 역시 2단계에서는 배경을 좀 많이 어둡게 해서 이 조명의 빛이 더 영향력이 크게 조명의 역할을 크게 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석고상이 좀 더 이 조명의 역할 때문에 생생하고 입체감 있게 나왔었죠. 자, 이게 2단계 모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모드로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3단계 모드는 거의 배경이 암흑처럼 굉장히 어둡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 석고상도 이 명암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서 좀 강한 인상 사진처럼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의 환경에서 C1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조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. 자, 우리는 단순히 조명의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. 좀 더 아름답게 인물을 촬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C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빛이기 때문에 좀 그림자가 굉장히 딱딱하고 컨트라스트가 강한 인상의 사진이 나온 게 확인이 되시는데요. 그래서 이 C1 플러스의 소프트 박스를 이용해서 한번 또 촬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프로포토 클릭 소프트 박스 옥타라는 제품이고요. 프로포토의 A1이나 A10 같은 스피드라이트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품에 이 C1 플러스 제품도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돔 디퓨저를 분리를 하시고요. 이 본체를 끼우시면은 마그네틱으로 튼튼하게 부착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소프트 박스를 펼쳐 주시고요. 이 소프트 박스를 사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프트 박스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사진이 나왔는데요. 아까 나왔던 사진보다는 경계선이 훨씬 부드럽고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 게 확인이 되십니다.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화사한 사진을 원하신다면은 아까 스마트 모드에서 1단계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시 1단계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1단계로 촬영하니까 아까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화사한 느낌의 사진이 나왔는데요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포토의 C1 프로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비록 1.25W의 아주 미미한 광량이지만 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. 제가 낮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실내에서 아주 밝은 낮에 역광으로 촬영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커서 좀 놀라웠었는데요. 하지만 가격대 성능비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격대가 60만원에서 지금은 많이 가격이 다운이 돼서 39만원대에 팔고 있는 제품인데 불구하고 충광강 조명의 광량이 1.25W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데요. 제 바람이라면은 최소한 한 50W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포토 C1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.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진 조명 강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